자, 70쪽입니다. In one study, 하나의 연구를 했어요. Researcher, 연구원들은 researcher 맨날 나와. 이게 40번대의 특징이야. 40번대는 이 연구만 하나 봐. 이 연구원들은 ask the student, 학생들에게 arrange 10 poster, 포스터 10개를 arrange하라 그랬어. 단어 시험 arrange, 배치하다, 배열하다. 우리 배열로 갈게요. 10개의 포스터를 좀 이쁘게 배열해달라 그랬어요. 어떻게 배열해요? In order of beauty, in order of 단어 시험입니다. In order to가 아니라 in order of예요. 뭐뭐의 순서대로란 뜻입니다. In order of예요. 또 to로 외우지 말고 in order of beauty, 아름다움의 순서대로 이 10개의 포스터를 배열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in order 안 보일까봐 제가 또 썼습니다. 자, 순서대로 배열해봐. They promise, 그들은 약속했지요. 뭐라고 약속했어? 됐더하기 완문이라고. Afterward, 그 후에, after이랑 같은 뜻이에요. Students, 학생들은 could have, 가질 수 있다. 한마디로 학생들에게 주겠대. One of the 10 poster, 10개 중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As a reward로서, reward, 단어 시험, 보상. 보상으로 이거 중에 하나 줄게. 그런 거예요. So, 10개 중에 하나를 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For their 뭐에 있어서 participation, 단어 시험 참여. 네가 여기에 참여하면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이걸 줄게. 포스터 10개 중에 하나를 줄게. 이런 거예요. However, 그런데 when the student, 학생들이 finish the task, 그 일을 끝냈어. 그 일이 뭔데? 포스터 배열하는 거. 예쁜 애에서 못생긴 애까지 아름다움의 순서대로 포스터 10개를 하랬잖아. 그 다음에 너 참여했으니까 보상으로 10개 중 하나 준대. 근데 애들이 그거 일을 끝냈어. 리서치는 이렇게 말했다. Students, 학생들. Were not allowed. 안 된대. 잘 봐. Not allowed. 허용되지 않아요. Keep the poster. 포스터를 갖고 있을 수 없어요. That 뭐라고? 자, 이거 봐봐. 대시 포스터를 꾸며요. 어떤 포스터? They had rated. Had PP 오랜만에 또 나왔네. 등급을 매긴, rate가 등급 매기다야. 그들이 등급을 매긴 그 포스터는 가지면 안 된대. 뭐라고? 세 번째로 가장 아름다운 포스터. 상상을 해봐. 선생님이 너한테 10개의 포스터를 예쁜 순서대로 하라 그랬어. 그럼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했을 거야. 이 중에서 하나 준대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학생들, not allowed. 안 돼. Keep the poster they had rated as the third most beautiful. 자, 이 중에 3번은 못 가져요. 라고 한 거야. 세 번째로 예쁘다고 생각한 게 여기 3번일 거 아니야? Third most beautiful은 keep 할 수 없다라고 한 거야. 그랬더. 그 다음에 뭐를 한지 봐라. They asked, 또 물어봤어요. 요청했어요. Judge, 시험. 이까지예요. 판단하다. 학생들한테 판단해보래요. 10 poster, 그 10개를. Again, 한 번 더 다시 판단하래. From the very beginning. 아, 언제부터? 아예 beginning. 처음부터 다시 한 번 10개를 판단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What happened? 무슨 일 발생했게? 대떠하기 완문이. The poster, 무슨 poster? 얘들아 잘 봐. 명사 다음에 또 대명사가 나왔다는 것은 사이에 못 빠졌어? 됐 빠졌어. 이런 게 이제 봐야 돼, 이제. 알 수 있어야 돼. 명사 다음에 명사야? 사이에 됐 빠진 거야? 왜 빠진 거야? 목적격, 관계, 대명사니까 빠진 거야. 자, what happened? 여기서 발생한 일은, 이 was은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 이때 발생한 일은 됐다기 뭐니에요. Poster they were unable to keep. 얘네가 keep 할 수 없는 포스터. 몇 번째? 세 번째.
그 세 번째 포스터가 갑자기 랭크가 훨씬 올라갔어. 몇 번으로? 1번으로. 헐.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 첫 번째 1번부터 10등까지 포스터를 예쁜 순서대로 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한 거야. 그 중에 하나 너네 가져. 그런데 3번은 안 돼. 이렇게 말하고 그 후에. 그럼 이제 그 포스터를 다시 1번부터 10번까지 다시 예쁜 순서로 해봐. 3번은 안 된다 그랬지? 이 얘기를 들은 학생들이 갑자기 3번이 몇 번으로 올라왔어? 1번으로 올라왔어. 이게 사람의 심리야. 하지 말라니까 하고 싶은 거 밑에 나와요. This is an example. 이걸 예로 든 거야. 무슨 예야?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입니다. 현상이라고 봐도 돼요. 로미오와 줄리엣 현상이에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just like 누구처럼?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어디에? 셰익스피어의 tragedy 단어 시험 비극.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나오는 4대 비극인가 5대 비극인가 있잖아. 로마와 줄리엣처럼 people, 사람들은 become more attached, 더 attached돼 있는다, 더 집착한다, 와, 더 연결된다. 여기선 집착으로 해석하시고요. 원래 붙이다예요. 더 붙어있고 싶어. Each other, 와, 서로 서로 더 붙착하고 더 집착해요. When, 뭐 할 때? 그들의 love가 이거 받을 때. 너무 중요한 단어죠. prohibit 시험입니다. 막다. 그런데 여기서는 수동태야. is prohibited니까 막히다죠. 누가 우리의 사랑을 막을 때 사람들은 더 그에게, 그녀에게 집착하게 되는 거야. 3번은 안 돼. 그랬더니 갑자기 3번이 1번이 됐잖아요. 정말 희한한 일이죠. When, 뭐 할 때, people, 사람들이 find, 발견해, they, 그들은 cannot, 땡땡, something, 무언가를 자기가 뭐 할 수 없을 때, 소유할 수 없다고 할 때, they begin to think, 그 소유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 매력적으로 아니면 잊어? 매력적이야? 아니면 잊어? 매력적이죠? 정답은 1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attractive란 단어. 얘랑 똑같은 뜻입니다. 매력있는, charming, 매력있는. 그 중에서 얘를 훨씬 많이 쓰니까 우리는 얘를 외울게요. attractive, 매력있는, 매력적인. attractive, 매력적인. 모의고사 풀다가 아니면 어떤 글에서 attractive가 나오면 긍정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charming도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거 그렇게 됐고요. 2번이에요. 똑같은 지문입니다. recent study, 최근 연구는. 최근의 연구는, recent가 뭐야? 최근이야. 최근 연구는, 자, point to the importance, point to, 지적합니다. 한번 얘기해줘요. importance 뭘 얘기해줘요? 아, 중요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뭘 중요성? warm, 따뜻한, physical contact, physical 단어 시험, 신체의, 여기서 물리 아니에요. 신체적인 접촉의 중요성. 그래서 free hug를 하는 거야. 허그 안아주면서 우리는 신체적인 접촉을 하잖아요. 최근 연구는 포인트더의 중요성을 말해줬습니다. 뭐가 중요해? 신체적인 접촉이 중요해. For 뭘 갖기 위해서? 건강한 healthy relationship, 건강한 관계를 사람들이랑 맺기 위해서는요. 신체적인 접촉이 중요합니다. In one study, 하나의 연구 중에서 participant, 참가자, 어떤 사람? briefly 단어 시험, 잠깐, 짧게 이런 뜻이야. 잠깐 동안 briefly, brief가 짧은이야. participant, 어떤 참가자냐면요. who briefly, 잠깐 held, 들다죠. a cup of hot coffee, 뜨거운 커피를 들고 있던 사람들. 내 손이 따뜻하겠죠. 손이 따뜻하니까 judge, 아까 나왔어. 판단하다. 누구를요? 그 대상을. 우리가 target person은 상대방 아니면 대상이라고 해요. 상대방을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 저 사람은 having,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뭐를요? 따뜻한 성격을요. 단어 시험 personality, 성격. 저 사람은 되게 따뜻한 성격인 것 같아요. 왜? 내가 지금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거든. 되게 웃기지? 아, 신체적인 따뜻한 신체적인 접촉이 남과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준대. 잠깐 동안 뜨거운 커피를 따뜻한 핫팩을 들고 있어. 그러면 그 상대방에 대한 판단이 와, 저 사람은 되게 따뜻한 성격이 있구나. 되게 긍정적으로 돼. Generous 단어 시험, 관대한. 우리가 eat for two 할 때
It is 뭐뭐뭐 for 뭐뭐뭐 to 부정사 그거 나올 때 of 붙는 애야 generous는. It is generous. 정말 관대하구나. Of you. 너 참 관대하다. 이렇게요. Caring은 뭐 잘 돌봐주는 거고요. 쟨 되게 따뜻한 성격인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In another study 또 연구합니다. Participant 참가자들은 holding a hot pack. 나왔네 또. Hot pack. 겨울인가 봐. 핫팩을 들고 내는 애들은 were more likely to, more likely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무슨 가능성? Choose a gift. 선물을 고른대요. For a friend. 친구애를 줄 선물. Instead of 뭐뭐 대신에 something for themselves. 자기 자신의 선물 대신에 우와! 친구 선물을 살 가능성이 더 높아. 내 몸이 따뜻하면 마음이 관대해지는구나. 이 finding, 여러분 finding에 S 붙이면 이런 뜻으로 바뀌어요. 이런 발견들은으로 바뀌어요. finding 단어 시험입니다. S 붙여요. 왜냐면 finding은 발견, 발견들이란 뜻이야. 이 발견은 illustrate 단어 시험입니다. 나타내다, 나타내다, 묘사하다. 다 좋습니다. 이 발견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That 더하기 원문을. Mere 단순한. Contact experience. 허. 단순한 이 접촉이라는 경험만으로도 무슨 경험? Physical warmth. 내가 신체적인 따뜻함을 한번 경험했어. 그것이 activate. 단어시야 활성화하다. 밑에 있으면 거기다 표시해도 됩니다. 저는 안 보여서 이러고 있어요. Activate. 따뜻한 사람과 따뜻한 온기, 따뜻한 신체적인 접촉만으로도 활성화돼요. 뭐가 활성화돼? Feeling, 감정이, 뭐 간에 interpersonal. 야, inter이 뭐뭐 사이에란 뜻이야. 사람 간에 이런 뜻이겠죠? 사람 사이의 따뜻함을 이 물리적인 따뜻함이 활성화시켜줘요. Moreover, 하나 더 게다가 This, 이것이 temporarily, 잠시, increase, 증가시켰죠? 야, increase, decrease는 반드시 알아야 돼. 높아심에 한 번 더 볼게요. increase, 이까지입니다. 증가시키다. 뭘 증가시켰어? activation, 아까 잊혔잖아. 활성화를 증가시켰어요. 이까지가 원형이죠? 잠시 동안 increase, 증가됐습니다. 뭐가? 활성화가 증가됐어요. 무슨 활성화? Interpersonal, 사람 간의 따뜻한 감정이 더 증가됐어. 그리고 influences, 영향을 미쳐요. Judgment, 내 판단에 영향을 미쳐. 아까 judge 했죠? 그 친구입니다. Judgment, S까지 해서 시험이야. 웃긴 거 뭔 줄 알아? 중간에 E가 빠져. 아까 judge 한번 스펠링 봐봐. 이거거든? 거기다 ment 붙이는데 이가 빠졌지. 근데 웃기는 건 뭔 줄 알아? 이를 넣어도 돼요. 이 judgment는 스펠링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인정해드릴 거예요. judgment 스펠링이 두 개예요. 판단, 판단. 오타 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 둘 다 쓰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정확히 네이버 사전이나 사전에, 옥스퍼드 사전에 찾아봤어요. 둘 다 쓰더라고요. 잠시 증가했어요. 개인 간에, 사람 간에 따뜻한 감정이 증가했어요. Then, 그리고 influences, 영향을 미쳐요. 판단에. 누구에 대한 판단? 다른 타인에 대한 판단이 더 좋아져. 어떻게? Unintentional, 의도치 않은 manner, 단어 시험, 방식으로. 내가 의도한 방식은 아니야.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 타인에 대한 판단력에 영향을 줬대. 내가 따뜻한 상태로 있으면 내 마음도 따뜻해져서 저 사람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는 거야. 그러면 소개팅을 언제 해야 돼? 추울 때 말고 따뜻할 때 하는 거예요. Such feeling, 이러한 감정, activated, 또 나왔어. 활성화된 감정, in one context, 하나의 상황 시험이야. 우리 시험 많다. 이 정도 외워야지. 하나의 상황에 있는 그 감정은 last 지속됩니다. 마지막 아니에요. For a while, 한동안 그 이후에도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have influence, 또 영향을 미치죠. 어디에? Judgment, 또 나왔다. 판단력에.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미쳐요. 어디서? 나중에 상황에.
그 이후의 상황에서 그 행동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쳐요. 뭐 없이 그 사람의 awareness 없이 단어 시험 인지 그 사람은 인지도 하지 않는데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야. 정리하세요. 따뜻함을 느끼는 것은 사람 간의 따뜻함을 촉진시켜 주려. 위에가 촉진이야. 미니마이즈는 딱 봐도 미니잖아. 이건 줄이다야. 미니가 들어갔으니까. 반대말 맥시마이즈라고 해요. 촉진시키겠죠? 위에 거는 얘가 맞겠지, 그지? 촉진시킵니다. 뭐 단어 시험은 아니니까 파랑으로 하지 말고 그럼 초록으로 할게요. 촉진시켜요. Which 그리고 이것은요? 어렵다, 그 뒤에.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으로. 그럼 무의식이 어떤 방법이야? Flexible, 유연한 방식이야? 아니면 automatic, 자동적인 방식이야? 쵸! 따뜻함은요? 사람 간의 따뜻함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이것은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일어나. 정답은 automatic입니다. 요거 어렵다. Promote 단어 자체도 좀 어렵고 automatic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파란색 단어 시험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자, 3번입니다. 어이구, 이렇게 길어. 이건 또 한 큐 안 들어오겠네. 들어오네요. What really works? 정말 효과 있는 것. 이거 바로 효과 있다라는 동사입니다. 정말 효과 있는 것. 뭐 하기 위해? Motivate people.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란 뜻이죠. Motivate.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은요. 미안합니다. What이 것이 아니라 무엇이군요. 다시요. 무엇이 정말 효과 있을까?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뭐 하는 동기부여? Achieve their goal.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자, 목표를 성취하도록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줘야죠. 무엇이 진짜 효과가 있어? In one study, 하나의 연구를 해봤어요. Researcher 또 연구원들은요. Looked at, 들여다봤어요. How, 어떻게 사람들이 respond to 하는지. Respond 시험입니다. 반응하다.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봤어요. Life challenge,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의 도전의 시기는 오죠. 그 도전하는 시기에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는지를 봤어. 첫 번째, including 1번 도전, getting a job, 일자리 찾기. 2번, taking an exam, 시험을 보는 것. 3번, 이거 무서워. 수술이란 뜻이야. 수술하기. 이런 살면서 우리가 인생의 도전거리가 몇 개 있잖아. 수능시험, 대수술. 직업을 얻는 구직활동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봤다. 각자 보자. For each of the condition, 이러한 각 상황 하나마다. Researcher, 우리 연구원들은 measured, 측정을 했어요. How much, 얼마나 이 사람들이 fantasy, 어서 많이 봤잖아. 상상하다야. 얼마나 상상하는지를 한번 측정을 해봤어. 뭐를 상상해? 긍정적인 positive 알아둬야죠. Outcome 시험. 긍정적인 결과를 얼마나 상상하는지를 봤어요. positive는 긍정입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얼마나 많이 이들이 상상을 하는지를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자, 내일 인터뷰를 합니다. 내일 제가 마지막 면접 날이에요. 통과할 수 있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상상. 내일 수능 시험이야. 잘 볼 수 있겠지? 긍정적인 상상. 수술을 내일 앞두고 있어요. 야, 잘 될 거야. 내가 암 수술하면 암세포가 싹 없어질 거야. 긍정적인 결과를 상상한 사람들.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expect, 실제로 예상하는지, 뭐를? 긍정적인 결과를. 상상과 예상, 그걸 한번 측정해봤어. 그런데 what's the difference? 지금 나도 드는 의문이었어. 차이가 뭔데? 무슨 차이? 1번. 잠깐만요. 줄여야 되는데. 차이가 뭐야? 판타지, 상상과 예상의 이 둘의 차이가 뭐야? Between A and B? 상상, 예상, 둘 다 미래를 보는 거잖아. 그 둘의 차이는? 와, 예, 뿐만 반면입니다.
판타지, 상상은 involve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니까 나 한 번 더 볼 겁니다. involve 표시하세요. S 빼시고요. 상상은 포함합니다. imagine, 진짜 상상하는 걸 포함해. 뭐를 상상해? idealized, 이상화된, 이상형이라고 하잖아. 이상화된 future, 미래를 상상하는 게 바로 판타지예요. 와, 나 내일 수능에서 하나 틀릴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상화된 퓨처를 하는 게 바로 판타지야. 판타지 영화. 자, 뭐야 있어. 아바타 상상해봐. 야, 사람들이 거기서 날아다니고 그게 말이 돼? 그런데 expectation, 예상은요. 실제로 based on, 기준으로 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하는 게 예상이야. 그럼 이제 나오죠? 상상은 말도 안 되는 거야. 자, 다시 1, 2, 3번. 우리 이제 학생이니까 이걸로 할까? Taking on 이제 내가 지난번에 50점을 받았어. 내일 100점 맞을 거야. 그건 상상이고요. 내가 지난번에 50점 받았어. 그럼 나는 60점 받을 거야. 그거는 expectation 예상이에요. 그치? So 그 차이야. Fantasy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expectation은 어느 정도 내가 이걸 했으니까 이 정도 나오겠지? 그거야. 그럼 우리 researcher, 우리 연구원들이 발견한 건 무엇인가? 이 결과는 reveal 드러냈습니다. Those who had engaged in fantasizing, 잘 봐. 상상만 한 사람, about the desired future, 여기까지 묶어야 됩니다. 길죠, 문장이. 어떤 사람? 저는 계속 공상만 했어요. 제가 원하는 미래에 대한 상상만 했어요. 이 사람은 worse, 못했다. 더 못해. 더 못했어요. 세 가지 상황 다 못했어요. 이 three condition은 위에서 볼래요? 이 three condition 얘니까. One, two, three 얘네들이죠. 직업을 찾기, 구직 활동, 그리고 시험 보기, 수술하기. 판타지만 했던 애들은 이 세 가지 상황에서 다 더 못한 결과가 나왔어. 그런데 those who had positive expectation, 긍정적인 예상을 한 사람, 내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예상한 사람들은요, did better, 야, 반대말이죠. 더 잘했어.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더 잘하더라. These individuals, 이 사람들은 were more likely to more이니까 가능성이 막 붙었죠. Found job, 진짜 직업을 찾았고요. 2번, 시험에 통과했고요. 3번, 수술해서 잘 recover했어요. 단어 시험, recover, 회복하다. 와, 수술에서도 아주 잘 회복을 했슈. 회복도 잘했습니다. 풀어요. 긍정적인 기대, 예상은 더 좋아. 더 좋죠. Fantasizing보다 더 좋은 거지. 더 좋은 거 어딨어. Effective죠. 효율적입니다. 여러분 눈치챘어요? 이건 주로 1, 2번이 많이 나와요. About desired future. 내가 원하는 미래에 대해서 공상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die, 긍정적인 예상은 likely to increase, 증가시켜요. 오늘 나왔습니다. 확률을 증가시켜줘요. chance, 무슨 확률? 목표를 달성할 확률을 높아주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effective와 success 여기까지.